세계 최강이라 불리었던 원나라도 결국 한족들의 반란으로 멸망하고 중국 대륙은 이제 명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고려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힘으로 압박을 하는데 이에 반발하며 고려의 우왕과 최영 장군은 명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내보낸 사람이 바로 이성계 장군입니다. 이성계는 명나라를 향해 진격하지만 사실 이성계는 명나라 공격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불만이 많던 이성계는 군사를 이끌고 위하도까지 진군을 하지만 결국 이 위하도에서 군사를 돌려서 오히려 최영 장군을 죽이고 우왕마저 왕에서 쫓아냅니다. 이 사건을 이성계가 위하도에서 군대를 돌렸다고 하여서 이성계의 위하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이 이성계의 위하도 회군을 계기로 이성계는 고려를 장악하게 됩니다. 고려를 장악한 이성계와 고려를 개혁하고자 하였던 신지사대부들은 과전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 과전법이 뭐냐면 권문세족이 이 드넓은 땅을 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버티고 있었지만 이 땅을 모두 뺏어서 나라의 것으로 만들고 이 땅을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리들에게 이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족권을 나누어 주는 법입니다. 즉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족권을 나누어 주는 법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계와 신하들은 이런 세금을 거두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힘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둘 것은 과전법에 해당하는 것은 경기 지역의 땅이었고 그 외 전국은 그냥 나라에게 바로 세금을 지불했습니다. 자, 이제 재산도 넉넉해졌으니까 이성계가 고려를 개혁하려 합니다. 이 고려를 개혁하는 방향에는 아예 고려 말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이성계와 정도전 같은 세력이 있었고 그에 반해서 고려를 새롭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몽주와 같은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 둘은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이성계와 정도전은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 이성계 아들 이방원을 보내어서 정몽주를 설득하러 보냅니다. 이방원과 정몽주가 만나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설득하려 하지만 정몽주는 끝내 넘어오지 않고 결국 이성계 세력에게 숙청되어 버립니다. 결국 새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성계는 반대파들을 모두 제거하고 결국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니 그것이 바로 조선입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조선의 일대왕 태조가 되는 것이죠. 태조는 조선을 성리학적 유교를 나라 운영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백성민 근본에서 본해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라는 민본 사상을 내세웠으며 왕은 힘이 아닌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왕도 정치를 강조합니다. 또한 태조는 새로운 나라에 걸맞는 새로운 수도를 원했는데 개경에서 지금의 서울에 해당하는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한양은 위치상 보면 나라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합니다. 또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의 공격을 막기도 유리했죠. 자, 한양으로 천도한 태조는 한양에 성을 짓게 되는데 이 성이 지금 서울에 가면 볼 수 있는 경복궁입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도 유교 이념에 맞게 지었습니다. 즉 유교책에서 시키는 대로 했죠. 유교책에 보면 성 왼쪽에는 종묘를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두어라고 했는데 왕이 봤을 때 왕의 입장에서 왼쪽 여러분들한테는 오른쪽이지만 왕의 입장에서 왼쪽에 종묘라는 곳을 뒀습니다. 이 종묘라는 곳은 옛 왕과 왕비의 이름을 나무에 새긴 신주를 모시는 곳이라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이라 하여서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을 두었죠. 즉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뒀는데 이를 좌묘우사라고 합니다. 왼쪽에는 종묘를,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두라고 유교에서 말하고 있죠. 또한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인 인의 예지신의 이름을 따서
경복궁의 동쪽 문을 흥인지문, 인의 예지신의 인이 들어간 문을 만들고 남쪽의 숭례문, 의인의 예에 해당하는 숭례문을 만들고 서쪽 문을 돈의 문이라 해서 인의, 의가 들어가는 문을 만들죠. 하지만 북쪽은 숙정문이라 하여서 인의 예지신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북쪽 문은 인의 예지신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